KBC 기획보도 새 정부에 바란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5.18로 대변되는 호남의 아픔과 울분의 역사를 끝내고 호남이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과 80년 5.1로 상징되는 호남. 자랑스러운 상징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가까이 호남에 대한 뿌리 깊은 소외와 홀대, 차별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정권 교체를 통해 호남 차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호남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호남 인사를 차별 없이 등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준의 인사로 이게 호남 소외론 같은 말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호남의 경제적 차별을 바로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늠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공약에 걸으셨던 거 성실히 지키시고. 지역민들은 특히 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2년 논쟁이 벌어지고 해서 정말 그5.18 당사자들 가족들 또 광주 시민들이 가슴 아파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이 통합되고 정말 5.18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호남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